아바마마, 소자 문어들이옵니다. 전하부인,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처서로 가셔서 좀 쉬시지요. 그만 가서 눈 좀 붙여. 아니옵니다, 폐하. 선화 부인으로 책봉된 진 씨는 연일 수문제의 병석을 지키던 중이었는데 그때 무슨 짓입니까? 아바마마 살아있을 때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어. 오늘따라 일이 더 청초하니 말이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례를 지키십시오. 헛소리! 지킬 거 지켰으면 나 이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리 따윈 개나 줘버리고 인생을 즐깁시다. 솔직해져 보십시오. 그대도 산송장보다 피 끓는 내게 더 끌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께서 성군이십니다. 태자마마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 폐하의 여인으로 살다 폐하 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네가 산에 자극할 줄 아는구나. 폐하! 무슨 일이냐? 태자가 손첩을... 선하부인이 김병수반에 많이 지쳤나 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선하부인을 초소로 모셔라. 예, 태자마마. 태자가 손첩을 모아버려 했습니다! 승하하실 때까지 곱게 기다려드리려고 했는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편히 가십시오, 아바마마. 양광은 선화 부인을 범하려다 실패했고 결국 수문제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수나라 2대 황제로 등극한 양제. 과효계에 사로잡혔던 그는 장장 1500km에 달하는 대운하 건설에 나섰다. 또한 고구려 정복에도 집착해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일으켰지만 모두 참패했다. 이로써 나라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성난 민심은 반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수양제는 측근의 칼에 목숨을 잃어 도덕성에 결여된 군주의 말로를 여실히 보여줬다. 통일제국 수나라는 37년의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했다.